자, 이제 내일장에 어떤 종목 좀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지 내일장 시초가 좀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인 대표, 네. 혹시 지난번에 우리 좀 주목하셨던 종목 중에 좀 AS 할 게 있다면 네, AS 네. 해주시면서 네, 오늘 내일장 시초가도 한번 공략해보죠.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종목에서 이제 SK 렌터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코로나 같은 경우는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 거리두기 4단계가 좀 진행 중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악재죠. 근데 이제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진 업종들 지금 보시면 여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여행 레저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렌터카 관련 주들도 SK 렌터카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악재에도 주가가 밀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이제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는 이제 증시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인 만큼 SK 렌터카 같은 경우도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도 불구하고 거리두기 4단계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안 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신고가를 좀 경신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차트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고점 라인이 지금 15,500원입니다. 6월 달 고점 자리죠.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박스권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박스권이 만들어져 있다는 건 언제든지 다시 박스권 돌파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의 변동성이 좀 나타나긴 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1선 터치도 없이 일단 좀 양호한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시면 이제 기관들의 수급이 좀 좋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조금씩은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14,000원짜리가 중기적으로 이탈되지 않는다면 다시 박스권 상단 15,500원 돌파 시도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자리가 넘어서기 위해서는 미국에서도 확진자나 영국 확진자 감소나 이런 흐름들이 같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확진자가 감소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조금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측면을 보신다면 돌파될 경우에는 17,000원 라인까지도 좀 열어둘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내일장 우리 시초가 공략할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지금 뭐 사실상 가는 말이 더 간다. 지금 시장의 어떤 트렌드를 보면 지금 상당히 좀 그런 모습이죠. 2차전지,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최근의 흐름도 그렇고 이전에 이제 원전 관련주들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는데 엔터 관련주는 저는 좀 더 관심이 좀 필요한 섹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YG엔터를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오히려 YG엔터 같은 경우는 작년 고점 자리가 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9월 달이 지금 고점이 형성돼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기대감. 그러니까 지금 블랙 핑크가 하반기 컴백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3분기 같은 경우는 124 솔로 데뷔 지금 컴백 기대감이 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4분기 같은 경우는 완전체 컴백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YG에서는 그동안에 굉장히 조금 이런저런 조금 노이즈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빅뱅 멤버의 어떤 좀 안 좋은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점진적으로 조금 사라져가고 긍정적인 부분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춰가는 이제 그런 어떤 심리들이 작용을 한다. 라는 게 우리가 좀 포인트로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긍정적인 것 같고 결국은 한류라는 어떤 열풍, 그러니까 한류 열풍 자체가 지금 단순히 가수에만 국한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시장에서는 조금 더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제 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어떤 매수가 조금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차트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작년 9월 달에 고점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는 이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결국 뚫린 뚫릴 자리가 있는 차트가 여러분들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뚫릴 자리가 있다라는 건 그 자리가 넘어설 때 급등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시면 5월 달에 전저점이 깨질랑 말랑 했을 때, 그러니까 깨질 뻔 했을 때 외국인과 그다음에 이제 기관들의 매수가 굉장히 좀 강하게 유입됐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도 수급이 외국인 기관의 이탈은 지금 눈에 띄지는 않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큰 박스권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상태에서 중기 박스권이 지금 양호하게 좀 형성 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제가 볼 때는 오늘 조금 밀리긴 했지만 이렇게 밀릴 때 오히려 이 종목들이 매집할 자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시장은 순환매지만 그 순환매 어떤 대상, 그러니까 상승의 대상이 되는 종목이나 업종 같은 경우 오늘 급등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좀 많죠. 그래서 기대감이 있는 섹터에서 오히려 큰 그림에서 어떤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이 지금 현재 시점이 긍정적인 자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전고점을 좀 넘어간다라고 제가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표치는 한 6만 5천 원까지는 좀 열어둘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이 박스권 하단이 이탈되는 4만 5천 원 정도 리스크 관리 자리로 좀 잡아보신다면 오히려 지금 엔터 관련주들은 저는 조금 더 지금 주목할 때가 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우리 시대만 해도 음반은 듣기 위해서 샀는데 지금 팬덤들은 소장하기 위해서 지금 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엔터사들 매출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가 되고요. 자, 우리 조선일보 대표님. AS 종목까지 네, 먼저 이제 지난주에 네네. 추천드렸던 종목 AS 하고 좀 네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CJ시푸드죠. 동회사 뭐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네, CJ제당이 일대 주주로 무려 46% 이상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작년에도 매출이 상당히 좋았죠.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또 너무 안타까운 게 개인적으로도 개인 사업을 그러니까 개인 업을 하시는 이제 식당 또는 이런 소규모 그런 소상공인들이 네. 너무 코로나 변이 확대로 인해서 너무 지금 안타까운 마음이 금치 맞습니다. 않습니다만 네. 그러나 오히려 이제 그거 이제 아픈 마음이 있긴 한데 어떤 일정 기업들은 또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나옵니다. 네. 그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CJ시푸드인데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집밥이라든지 말씀드린 것처럼 집이나 아니면 사무실에서 식사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 회사가 그런 것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여러분들 뭐 만들어서 밀키트라고 그러죠.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간단하게 밀키트라든지 네. 또는 여러분들이 조리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식품들을 제조를 많이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3월 달 코로나가 확진이 많이 됐을 때 이 회사가 매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안타깝게도 얼마 전부터 지금 델타 변이부터 시작해서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국내뿐만이 아니고 심지어 어제는 또 영국이 자유의 날이라고 해서 선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한 뭐 5천 명, 1만 명 가까이 지금 확진자가 하루 늘고 있는데 그렇죠. 네.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델타 변이나 변이로 인해서 많은 업종이나 또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이제 가슴에 매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이제 고통을 겪으실 텐데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제 미국의 증시가 좀 조정을 하니까 놀래서 어제 미국 증시에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맞아요. 조정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CJ시푸드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4,600원, 7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네. 네. 항상 보시면은 주가에 있어서 가장 큰 호재는 주식에서 가장 큰 호재는 싸다는 겁니다. 네, 네. 어제보다 오늘 더 쌉니다. 네. 그리고 내일도 더 싸면은 여러분들 관심 좀 가져주시기 네. 바랍니다. 자, 내일장 그러면 우리 어떤 종목 시초가를 좀 공략해 볼까요? 네, 오랜만에 네. 지주회사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코롱이죠. 이 코롱이라는 회사는 2010년도 1월 달에 이 회사가 하는 일이 많습니다. 산업자재를 만든다든지 기타 화학 제품, 섬유, 의류, 피혁 또는 스포츠 레저용품을 만들고 있는 제조사 회사죠. 스피노프를 했습니다. 코롱 인더스트리를 스피노프 시키면서 이 회사가 이제 그 지주사로 전환을 했는데 네. 지주사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래 상표권 또는 특허권, 라이센스 네. 그리고 광고 사업과 함께 부동산 매매, 임대, 배당금 등 2019년도는 조금 이제 안 좋았는데 20년하고 2년 동안 계속해서 18년도 안 좋았는데 19, 20년, 2년 동안 계속 좋습니다. 네. 금년도 아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매출이 늘고 있죠. 거기다가 특히 이제 자회사 중에 환경 사업을 제외를 하고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택 사업 부분이 뭐 금년도 아시겠지만 너무 화랑이죠, 지금. 네. 내년이나 한 3년, 5년까지 주택 사업들이 화랑일 것 같은데 네, 네. 건설 사업 부분이 꾸준히 지금 매출이 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 회사는 또 BMW를 또 수입을 하는데 신차 매출이 또 좋다고 좋아요. 합니다. 네. 참 희한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주 사업의 성장으로 인해서 매출이 계속해서 스테디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매출이 영업이익이 좋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 사업 부분에서는 특히 이제 모듈러, 보통 이제 블록으로 짜 맞추는 거를 모듈러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네. 모듈러 사업 건축 사업을 신규로 진출을 하고 그리고 풍력 발전을 주축으로 해서 재생에너지 사업도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많네요. 그렇죠. 네. 예. 앞으로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기대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지난 그 4월 9일 차트를 보면은 38,800원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와요 지금 뭐 거의 한 3개월 가까이 박스권을 네. 횡보를 네. 하고 있는데 정말 지루하실 겁니다. 그런데 네. 이때가 제가 보기에는 급등하지 않고 횡보를 하는 그런 구간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3만 원 정도 매수 좀 조금만 더 조정을 한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목표 가격은 34,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25,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 분석과 전망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